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민 시군의원 8명을 중징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1명은 탈당했고 4명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징계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밀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은 영주시 의회 이재형 의원. 하지만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없었고 무소속 후보 한 명만 입후보한 상태여서 밀어줄 자당 후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통합당 시의원들은 또 다른 무소속 시의원에게 의장 출마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더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무소속 의원 민거하고 무소속 3선 전영탁 의원을 지지하고 그 차이가 뭐죠? 그분들은 징계를 왜 안 받습니까? 징계에 반발하는 탈당 기자회견에는 무소속인 현 의장단도 함께했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지 공당에서 눌린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역시 의장단 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밀었다며 중징계를 받은 안동시 의원 4명, 영양군 의원 3명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 사퇴한다면 다시 경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선 불복종한 사람을 미는 게 이치에 또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탈당 권유를 통보받은 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따라서 탈당한 영주 이재형 의원을 제외하고 안동 김백현, 이상근, 정훈선, 영양 김형민 의원은 오는 25일 자동 제명됩니다. 하지만 영양 김형민 의원과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영양 홍전표, 김인숙, 안동 윤종찬 의원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중앙당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양의 세 분, 안동의 윤종찬 한 분이 이의 신청하셨습니다. 중앙당에서는 도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이 확정되면 이들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